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저렴해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지만 고급스럽기도 하고 준비한 사람의 정성도 느껴지는 2만원 이하 선물하기 좋은 제품들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높은 제품부터 저렴한 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젤리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개인차나 건강 상태 같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선물하기 쉽지는 않죠. 젤리 영양제는 간식처럼 먹을 수 있어서 선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게다가 일단 보기에도 너무 맛있게 생겼죠. 먹어보면 영양제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그냥 젤리 그 자체입니다. 영양제라서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데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제품들이에요. 네이처스웨이 멀티비타민 구미는 면역, 눈, 심장, 뼈, 세포 건강에 좋은 1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알약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기 힘든 분이나 먹으면 속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구미 멀티비타민 추천합니다. 포도랑 체리 모양 젤리입니다. 귀엽죠? 레인보우 라이트 비타민C 구미는 이렇게 귤 모양을 한 젤리인데요. 맛도 상큼한 귤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분이 친구들 선물로 이 젤리를 사줬었는데 그 뒤로는 친구분들이 먼저 3, 4통씩 더 사달라고 주문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 먹으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맛있는 맛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커클랜드의 오가닉 꿀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곰돌이 모양이라서 진짜 귀여운데요. 뒷모습이 더 귀여워요. 이 제품 이름이 베어 허니? 큐티베어?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오가닉 로우 허니라고 적혀있어서 또 보기와는 좀 다르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미국 농무부 USDA에 의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유기국제인증기관인 QAI에서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야말로 순수한 유기농 생꿀입니다. 정말 정직한 아이였어.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한편에 두고 파티 음식이랑 곁들여 먹으면 분위기가 더 살 것 같죠? 세 번째 선물은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디바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저는 뭔가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사먹기 어려운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플닷컴에서는 5-6천원대 고디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디바 시그니처 펄스 제품은 만원 이하 고디바 초콜릿 제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라인입니다. 틴 케이스에 이렇게 귀여운 초콜릿 볼이 들어있어요. 밀크, 다크, 민트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고디바 시그니처 미니바는 이만한 모양의 초콜릿바가 8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밀크, 다크, 아몬드, 아몬드 허니밀크, 솔티드 카라멜 맛이 있습니다. 미니바는 제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적이 있는데 받자마자 고디바라는 걸 보고 일단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디바라는 브랜드로 일단 호감을 갖고 건네받는다는 거죠. 먹고 나서는 말해 뭐합니까?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고디바는 개인적으로 제가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누비안 헤리티지 비누입니다. 일단 패키지가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제품도 제가 지인들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직구 제품들은 외관상으로 이미 좋은 반응을 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칸 블랙바 솝은 각질이랑 블랙헤드 제거에 효과가 좋기로 유명해서 오플닷컴 후기만 1300개가 넘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향도 고급스러워서 화장실에 두면 방향제 역할도 하고 저는 아침마다 이 제품으로 세수를 하는데 비누로 세수하면 막 피부가 당겨서 쩍쩍 갈라질 것 같으시죠? 근데 이 비누는 진짜 촉촉해요. 비누가 촉촉할 수가 있답니다. 보라색은 라벤더 앤 와일드 플라워 시어버터 제품인데요. 택배 상자 열 때부터 좋은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 제품 향이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방에 두고 싶어요. 자주색은 염소우유 앤 차이 바인데요. 고급스러운 장미향이 매력적인 비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은 하니앤손스 티입니다. 하니앤손스는 선물 추천 콘텐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죠. 저희 채널에서 20티백 제품은 많이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5티백 제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손바닥만한 틴 케이스에 티백이 5개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바닐라 콤으로 디카페인 블랙티 맛입니다. 은은한 바닐라 맛이 나는 홍차인데 티백 하나로 2컵을 우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우려낸 차는 티로 마시고 두 번째 우려낸 차는 우유를 넣어 밀크티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카페인이라서 커피 안 드시는 분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는 연말 선물 2만 원 이하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